왜 나가씨가 앉아있는 줄 알았네. 어, 안녕하세요. 엄마 술 뭐 좋아해? 와인. 잠깐만. 아따, 해봤다. 아따, 아따, 아따. 나 설거지래. 설거지? 나 괴물들기 묶어줘. 아따, 아따, 아따. 깔끔해요. 프리 씨. 네? 너무 깔끔해. 아, 깔끔한 거야? 정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어휴, 이거. 여기는 애기 방. 우와. 예. 이게 확실히 애 키우는 집이라 그런지. 예. 아니, 그 주변에 봤을 때 수납 공간이 많은데. 많아. 부족해. 많은데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야. 자잘자잘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쑤셔넣기 바쁜 거야. 여기를 청소하려면은 정리를 해도 안 돼. 그쵸?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신장이에요, 그쵸?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처녀 때부터 썼던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큰 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원래 여기 다 제 옷이 있었는데 무슨 나 어디 갔어요? 아파. 없어졌어. 주리야, 너 어디 갔어? 오늘 몇 번 올 거야, 나 때문에. 옷이 많이 없어지고. 어, 근데 이 많았던 옷이 다 없어지고. 주리 씨 짐은 별로 없다. 이쪽은 아 이쪽 위에는 수납이 안 돼요. 아, 이쪽 이쪽 수납 안 돼. 위에. 와 이게 와 여기 와 이게 놀이터여가지고 여기가. 여기도 약간 데자뷰인데 네. 너무나 이쁜 사진들이 뒤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밑에 막 내려와져 있으면 일단 바닥 청소기를 돌려야 되니까 급한 대로 위에다 막 올려놓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뭐예요? 이게 아주 대놓을 일이 있네? 왜요? 아니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다 붙여놨어? 어, 섀도우가 다 깨졌네요. 이거 뭐 정주리 씨가 이렇게 일부러 쓰려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첫째랑 둘째가 면봉으로 파놨어요. 이거 엄마 거 꺼내와. 면봉을 팔았다고? 이건? 면봉으로 파고 붓으로 지네 원래 얼굴들을 이렇게. 애들은 꼭 한 번. 근데 이거는 내 탓이야. 왜 보이는 데 놔뒀습니까? 아니 근데 화장품이 보이는 데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 금고에 넣어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늘 당하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까먹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도. 어머나 같이, 어머나. 화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박나래 씨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우린 이거 일상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일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진짜로 네. 그 여자분들 공감할 거예요. 그래요. 새로 산 립스틱 뚝 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네. 조금만 덜 다쳐가지고 그 뚜껑에 찍혀도 그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린 그걸로 이불에다 그림 그렸어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어, 네. 그림 그렸지. 애들 미적 감각이 좋네. 가방에도 그림. 가방에도? 근데 표정이 안 좋은, 잠깐 진정해, 조금 진정해 누나. 신문 패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야, 아들 셋은 쉽지 않구나, 진짜. 당장 나와. 우리 박나래 씨 오늘 새로운 세상에 입문하셨습니다. 전 진짜 주리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신처럼 보여요. 지금 저 머리 뒤로 후광이 이렇게 보여요, 진짜. 그래? 번접할 수가 없는 맞아요. 와. 뭐부터 지우지? 반복. 장난감도 내가 치워도 치워도 티가 안 나고 애들 옷도 정리를 해놔도 티가 안 나고. 뭐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좀 애들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자, 부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이거는 왜 올라와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저희 첫째가 만들어 놓은 걸 자꾸 둘째, 셋째가 부시니까 엄마 엄마 위에다 올려놔줘요 이거. 네. 아 그럴 수 있죠. 어, 첫째가 이거 해줘 있는 줄 알았지. 야 여기에도 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정렬대가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가서 막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럼 밖에... 쓰시는 건 아닌데 여기다 보관만 한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가 지금 수납이 모자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수납이 많아. 네. 근데 정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우는 거, 그 다음에 품목별로 모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얼마든지 신기해. 어디로 가나요? 네. 아, 네. 남편분의 서재? 서재. 서재라고까지는 아니고 이제 숨어 있는 곳 혼자 이제. 은신처 와 아, 근데 여기에 또 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도피처인데 이제 남편의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아이고 네. 어 뭐야 이거 뭐지? 어머 이거는 네. 러브레터.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썼던 편지. 손편지. 야 손편지인데 날짜도 있는데 너에게 보내는 14번째 편지 뭐. 07년도네요. 우와. 되게 오래됐다. 아, 근데 이상하다 우리 정주리 씨도 상 같은 거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저 상 별로 안 받았어요. 아니요 신인상이라고 그럼 뭐 여러 아니 나 몇 개 몇 개 안 돼. 나 몇 개 안 돼. 어 여기 있군요. 아 나 몇 개 안 돼. 나도 네 네 개밖에 안 돼요. 네. 어 야 여자 희극 인사 SS 신인상 여자 우수상 개그우먼 최우수상. 일손이 많이 부족하시죠? 전 열 사람 먹도 해내요. 나 정주리야. 엔젤인가? 엔젤이야. 다시는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없어요? 아, 난 사실 트로피는 네. 비우라고 말 못하겠어요. 저도 그렇죠. 못 비웠는데. 아, 그거는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비우지 않을 거라면 전 이런 게 오히려 잘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오, 예, 오, 일단. 자, 옷방. 이제 그럼 우리 정주리 씨 옷방. 아, 나 이거 옷방이 뭐가 없어요. 옷방? 뭐가 없어요. 옷방? 여기는 뭐 애들 옷이나 막 그때그때 막 그냥 보이는 대로 쑤셔놓지 뭐 이게 좀 딱히 이게 지금 어디가 정주리 씨 옷이고 어디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다 제 옷이긴 여긴 한데 네.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쪽. 자 그러면은 아 오늘은 좁네요. 이거 그대로 갖고 나가서 진행해 보면 되겠네요. 네 밖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 나올 때가 됐네요. 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아니야 여기도 내 있는데 뭔데? 자 이제 조리 씨 많이 놀라지 마시고 아 이거 통째로 비우자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다 안 비워요. 예. 비우려면 아 잠깐만. 네 다 꺼낼 거예요. 다 꺼낸다고? 네. 지금? 예. 주리 씨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 더운데 옷 좀 갈아입고 해도 돼. 아 그래. 이제 좀 얘기하네. 어. 주리 우리 이제 본격적인 비우기 전에 옷부터 펼치자. 자, 주리 씨. 아 잠깐만. 옷도 갈아입고 정신도 한번 좀. 심호흡 따세요. 심호흡 하셔야 돼요. 잠깐만. 와. 아 지금 아니, 뭐 버릴 거 아니 옷은 편하대 지금 이제 화려함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복장에 그 귀걸이가 지금 귀걸이 뺄 수 있었잖아 솔직히 아니야 너 이거 귀걸이 빼면 나 되게 초라해질 것 같아 아니야 아 일단 저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우리 정주리 씨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주리 씨가 네. 꿈꾸는 집 있어요? 어, 그렇죠. 원하는. 저는 이 공간은 무조건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애들 장난감도 갖고 놀게 한 거고 여기서 애들 책도 읽어주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애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쩜 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내가 해놓은 거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듯한?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저도 이거 이 집에서 지금 3, 4년을 살았지만 이 구조를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살았던 것도 나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해놓은 것 중에 나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 베스트다.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네. 가져오시죠. 가져볼까요? 자, 네. 네, 그러면 갑시다. 제가 한번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뭐 박스 이렇게 많아? 아유,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다 다 비운다고? 아유, 이거 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뭐. 여기다 다 비우진 않아요. 아, 네. 이건 우리 주리 씨의 필요 박스입니다. 아, 필요한 박스. 무조건. 네. 예. 근데 필요도 그냥 한 번 필요가 아니에요. 세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가? 네. 필요한가? 필요한가? 여기는 검은 마음이에요. 욕구였어. 그렇지. 아유,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거 싶은 거는 여기 무조건. 네. 여기야. 내가 사놓고 택도 안 됐어. 언젠가 입으려고. 언젠가 입겠지. 절대 안 입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건 욕구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그냥 버리자. 그러니까 나눔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남 줘도 안 입어.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일단 얘는 조금 뺄까? 일로 이렇게 뺄게요. 그건 좀 자주 입는 것이. 네.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리 씨 그냥 뺄게요. 네. 이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뭐. 잠깐만. 나도 꺼내면 돼요? 네. 꺼내서 가져가십시오. 꺼내서. 됐죠. 아이고. 우리나라에 바쁜데 참. 아유,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주리 씨 집인데 해야지 빨리. 자. 야, 우리 주리 진짜 화끈하게 살았어 진짜로. 맨날 와, 이거는 입지도 못한다. 야, 우리 주리 화려했다 화려했어. 근데 지금 입을 자신이 없네 이거는. 어휴. 많이 입던 것 같아요. 그들이 유행했었는데. 야, 야, 이거는 진짜 탑으로 입기에도 짧다. 화려하다, 화려해. 아주 그냥 우리 둘이 화려한 싱글이었어, 아주 그냥. 계량 한복 입고. 이게 옷장 정리를 하니까 우리 주리 씨의 결혼 전의 생활도 약간 정리가 좀 되네요. 자, 이제 오십시오. 우리 정리도시 구경. 자, 오세요, 오세요. 무조건 신하 씨. 오세요. 무조건 신하 씨가 있어야 돼. 아, 어머나. 이걸 지금 했다고요? 예, 네, 집밥이 그리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집밥으로 했는데 앉아서 드십시오. 어떡해. 아니, 애들이랑 밥 먹으면 주로 뭐 먹어요? 진짜? 그냥 애들이 먹다 남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찬을 몇 개 퍼도 애들이 안 먹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뭐 나물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남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 잔반 처리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랑 밥 그냥 고추장에 계란 넣고 비벼서 먹거나. 거의 뭐 그렇게. 아. 주리 씨는 아기 키우면서 뭔가 제일 힘드세요? 근데 아무래도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 좀 몸이 힘드니까 좀 마음도 예민해질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때 막 애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면 진짜 막 속상하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나래 씨, 균상 씨 상상해 가요? 엉엉 울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눈물 날 때 있어? 네. 언제 울었어? 눈물이 갑자기 토르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왜 그래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 내가 이랬어.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쌓였을 수도 있겠지? 쌓였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뭐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할 때는 잘 때, 나 혼자 잘 때, 내가 원래 불면증이 있었어요. 잘 때 숨소리가 네 개나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적막함도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혼자 살 때는. 근데 숨소리가 우리 아기들 그리고 남편 커. 사실 주리 씨 옷을 몇 벌 건졌지? 아, 옷이 없어. 우리가 지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주리 씨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도 알게 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나도 내가 그 옷들을 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았던 옷들이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 옷은 지금 봐도 아닌 것들도 보이고 예. 입을 자신도 없고 내가 그걸 어떻게 입었지? 짧은 거를? 넘기지 않고 알겠어. 나 지금 머릿속에 또 막 비울 때 생각나죠? 하다 보면 나 지금 장롱 하나 가버릴 수 있어요.